시작했습니다. 뱀핑입니다. 아리, 제드. 네. 자, 이번엔 블루가 블루에서 합니다. 카사딘. 아, 카사딘 벤 또. 아, 크니까 못 막아요. 네. 1경기 때도 카사딘 벤을 했었죠. 네. 내주니까 안 돼. 거 왔다. 니달리. 이 뱀핑 코드는 좀 전형적이죠. 코르키 또. 네. 샤넬리스. 아~ 플레이 매신 또. 아, 저, 기억이 네. 뚜렷하죠. 바꿨네요. 네. 그 순간에 바꿨어요. 네. 그리고 상대 잘한 앨리스도 뺏어온 느낌. 자, 리신. 리신 자이라 정도 뽑아놓고요. 쓰레쉬 밴 당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저는 럼블 등장 가능성 있어 보이거든요. 네. 샤넬리스 조합을 상대로 럼블이 좀 그 마음껏 활약하기 좀 답답하기는 한데 갱킹 싸움. 네. 아, 그래도 역시 천준대. 네. 네. 자이라. 네, 조금 더 생각하네요. 네. 근데 어차피 상대 탑이 나왔으니까 럼블이 등장할 가능성은 크게 나서요. 거의 네.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르반 그리고 럼블 뭐 이런 거. 그렇죠. 아, 럼블. 자, 내가 럼블은 다르다. 는걸 보여줘 왔어요 천주가. 아, 플레임. 플레임. 앞경기 제대로 플레임다운 경기를 보여줬고요. 들어오는 조합은 네.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소나 정도로 가면서 네. 아, 오리아나를 빠르게 뽑습니다. 오. 앰비션이죠? 네. 어? 애니 서포트. 개인 약간 접고 애니부터 띄웁니다. 애니 픽. 원딜은 끝까지 봐야겠다. 이즈를 할까 베인을 할까 뭐 혹은 케이틀린으로 빠르게 타워 철거해서 무너뜨릴까 뭐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고 있네요. 네. 삼성 블루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오리아나를 또 가져갔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픽이 다 일단 커트가 된 상황. 자르반 일단 지금 당장 확신을 갖고 픽을 가져가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럼블이 빨리 나온 느낌이 들고요. 네. 리산드라. 자르반 픽. 자, 생각을 깊게 합니다. 리산드라. 남은 시간 13초. 자, 이 정도까지 8초 7초면 네. 네, 가져갈 듯 보입니다. 니달리, 오리, 제드, 아리, 피즈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다 벤 뭐 빼앗아 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리산드라 픽 완료됐고요. 네. 제 생각엔 이즈리얼이 무난할 것 같긴 합니다. 상대가 워낙 위협적으로 들어오는 조합이 많아요. 그냥 케이틀린으로 가면서 빠른 아, 타워 픽. 철거. 타워를 무너뜨리고 미드는 1대1 구도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삼성블루와 CJ 블레이즈의 파이널 세트. 자, 여기서 WCG 2013 중국 군산에서 벌어지는 그랜드 파이널에서 우리 태극 마크를 달고 에로의 세계 평등에 나설 팀이 결정됩니다. 자, 삼성블루와 CJ 블레이즈의 대결. 자, 삼성블루 아무튼 뭐 자, 보라의 뭐 징크스 아이 뭐 그렇다고 치죠. 네. 한참 보라 가면 블루 한번 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블루 왔잖아요. 그렇죠. 블루 때만 네. 이긴 되는 거 아니에요. 주고받고 코인도 잘하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 그랜드 파이널 시간 남겨져 있거든요. 그럼 보라 집중적으로 파면 될 거 아니에요 오전이랑 해서. 그렇습니다. 네. 다시 라인 정리 드리겠습니다. 삼성블루. 자, 팀명도 부른데 아, 성수환 캐스터 말씀대로 자, 블루 블루 지정일 때 늦값을 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게 천두 선수의 이번 경기에서의 럼블의 활약 여부입니다. 활용 점정이 될 것이냐, 진짜 그동안의 럼블 승리가 의미 없는 결과가 될 것이냐. 이번 경기로 다 그냥 결정나는 거거든요. 그쵸? 네! 자, 비시즌 뭐 이런 얘기 정말 듣기 정말 열받을 거 아닙니까? 살아서 국대를 달아야 시즌에 들어가는 겁니다. 8월 말에는 WCG 대상이거든요. 그때가 시즌 피크인데 남의 경기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블레이즈 잘 따라와서 선행까지 받아냈고요. 파이널 세트로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네, 자, 결승전
밖에 안 해서 마지막에 그 후원사 로고가 나가면 모르고 박수 유도했다가 네. 아, 죄송합니다. 엄박자 알겠죠. 네. 또 제가 또 잘못 전대 따라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죄송하고요. 시작됐습니다. 파이널 세트예요. 자, CJ 블레이즈가 보라입니다. 그리고 블루가 삼성 블루고요. 일단 위협적인 조합 쪽은 삼성 블루 쪽이에요. 블루. 예. 네. 리산드라로 발묶고 자르반으로 가두고 이퀄라이저 미사일 머훈 그 거기에 이제 자이라가 얹고 코르키아 폭틸. 서로 간의 시너지가 엄청나거든요. 반면 CJ 블레이즈는 운영 싸움으로 몰고 가면서 수성구도 혹은 공격적으로 운영해서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힘들어서 고른 성장을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있는 조합입니다. 네. 네. 자, 앞 경기 좀 빠른 지지. 아, 그래 여기다 이 경기 버리자 했던 그 판단이 네. 아, 성과를 내야 됩니다. 이게 막판 경기였으면 거기서 계속 했겠죠 삼성 블루가. 근데 3경기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심리적인 영향상 그냥 끊어버렸어요. 손절매를 했거든요. 여기서 다시 추스려야 됩니다 삼성전자. 그렇습니다. 이니시에이팅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삼성 블루가 원하는 이니시에이팅 하게 되면 웬만해선 싸움을 안 진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CJ 블레이즈가 기습적인 뭐 머리에 공 달고 들어가는 첸이나 앨리스의 이니시에이팅 혹은 애니의 이니시에이팅 이게 이루어지면 재미를 쏠쏠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쉔 앨리스 대기 중 아주 깊숙이 와닿는 커피 있고요. 네. 바텀 봤어요. 라인 스왑 됐다. 네, 확인했습니다. 생각을 하네요. 네. 자, 한번 봅니다. 네. 어? 네. 어? 아. 자, 두 네. 명이 오는데도 아주 체력 빠졌습니다. 다만 먹고는 먹을 거 먹고 빠져 나갑니다. 자, 스피릿. 자, 1, 2경기 모두 저 퍼블 내줬습니다만 앰비션. 자, 두 번째 경기. 아, 카사딘으로 한 15분 이후에 네. 1대 수로 한 15분 하다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킬 포인트 10개 정도 먹고 그냥 상대편 무너뜨려 버렸어요. 심리적으로. 한 번 더. 네. 우와, 예, 바텀 듀오가 이렇게까지 견제를 가요. 이거 정글 제대로 말리겠다라는 의도죠. 네, 데이드림이 왔어요. 네. 정글 1레. 자, 적극적으로 네. 자, 데이드림 밀어줍니다. 어쨌든 코르키, 네, 그래도 코르키가 출발이 더 빠릅니다. 코르키가 또 중반 딜도 굉장히 강력한데. 네. 자이라가 그렇죠. 자이라가 탑을 가야죠. 예, 좀 가서 좀 도움을 주는 게 좋은 선택이 됩니다. 네. 자, 코르키가 네. 쉔하고 내버려둬도 예 쉽게 죽지는 않으니까요. 갱킹 당하지 않는 이상. 자, 미드 봤어요. 서로 봤어요. 자, 앨리스. 네. 자, 폰. 네. 자, 뒤로 빠져요. 네. 와드까지. 자, 1, 2경기 모두 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드 쪽으로 첫 갱킹에 집중이 되셨어요. 자, 앨리스 네, 움직임은 노출됐고요. 네. 자이라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고. 네. 자, 코르키는 원딜 알아서 아 쉔이랑 붙어라 하고 탑쪽 지원 같습니다. 자이라. 원딜 격차가 좀 크긴 크거든요. 그렇죠. 케이트는 네. 적극적으로 리치의 헬프를 했기 때문에. 네. 예, 라인 자르반이 예. 계속 말린 건 아니었고요. 네, 두 개는 먹었습니다. 네, 23대 11입니다. 원딜 기준. 자, 자르반이 이번에 오 엘리스는 바텀 코르키 혼자 있죠. 코르키 혼자 있죠. 자, 아, 뎁트. 네. 센스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리아나가 자르반이 미드 갱킹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네. 역시 자, 일단 전멸. 네. 여차면 바로 전멸 썸습니다. 전멸 빠진 데 조심해야죠. 앰비션 1, 2경기 모두 마찬가지로 뭐 처음에 죽었으니까요. 자, 후벼 팝니다. 네. 네. 앰비션 선수를 후벼 팠다. 오, 여기 의외의 용이네요. 엘리스니까. 네. 네. 어, 삼성 선수들이 전혀 근처에 뭐 이쪽에 관심을 둘 자, 수가 없어. 자이라가 근데 슬쩍 혹시라고 생각하는 것. 어디 갔지? 아, 와드 설치는 안 하네요. 다들 어디 갔지? 혹시 하는 생각. 어디 갔죠? 네. 어, 저쪽에 너무 아직, 아픈데. 아직 체력 반 남았거든요. 자, 네.
아 여기 정찰이 아 용종 한번 맞아야죠. 센스 센스 있게 자 센스 아 예 우와 욕 먹었습니다. 진짜 오래 걸렸는데 네. 깔끔하게 먹었죠. 그렇습니다. 아 5분 때니까 오래 걸려요. 둘이 갔으니까. 근데 이거 정말 알찬 거죠. 바꿔가면 탱킹하고 네. 라인 당기니까 이거라도 해야 된다. 네, 네.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용종을 잘 먹었어요. 정말 중요했죠. 네. 미드에서 킬이 나온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게 시작하는 게 좀 블루입니다. 이번 경기는 그렇죠. 1, 2경기 양사가 조금 달라요. 네. 아 시작은 1경기 아 네. 이기기도 했고 2경기는 뭐 써내쳐서 초중반은 좋았으니까 블루가. 근데 이번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기세라는 것상 지금 계속 블레이즈는 상승곡선 타고 있습니다. 자 800차 돈. 네. 아 이거 긴장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될지. 미드에 전멸 없는 거 아니까. 네. 앨리스 뒤에 역갱 대기 중. 네. 아, 예. 아니다. 꿀코하다 말았습니다. 참자. 켄이 아직 음맵은 아니었어요. 켄은 지금 정글인가요? 네. 거의 뭐 정글 수준이죠 플레이가. 네. 이야.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좀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자! 어! 자 여기서 한번 깊숙이 하나 이거! 킬각 나와요! 오! 플레임까지 같이 가거든요! 자! 자 묶어놓고! 도망갈 듯 하면 안 끌었다가! 완벽하게 고치 네. 쓰려고 대기 중! 그쵸 여차면 네. 쓰겠다고 안 쓸 수도 있고요! 각인 어딜 가! 고치! 네! 아 네, 이클라이저 미사일로 버드 살며 너무 길어졌어요. 전주가 살며 길어졌어요. 길어졌어요. 멜리스 길어졌어요. 치댐 아니 안 죽어요. 아 죽진 않았고요. 네. 우와 전주의 생존이요. 네. 야 이거 완전히 죽는 각인 줄 알았거든요. 6렙 딱 떼고 완벽하게 네. 6렙 딱 떼고 완벽하게 이퀄라이저 미사일 써서 오히려 역으로 잘 넣었죠. 네, 라이언 폼스에서 나오신 마케팅 네. 담당 이사님이 지금 박쳤어요. 지금 전주 그렇습니다. 네, 예. 야, 자, 아, 오히려 쉐니 오히려 역공 올해 네 아이퀄라이저 미사일이 없었는데요. 아, 그렇죠. 네. 하지만 좀 더 안방 가는 안방 가는 안방 가는 하죠. 안방 넣어요. 미니언 미니언 있어요. 미니언 좋아요. 네. 어 한 대 툭툭. 아 답답한 상황에서 천주가 네. 버티면서 일단 블루에 어떤 위험을 보여줬고요. 네. 밑 지역에서 지원 오는 걸 이제 보고 있었는데 지원이 안 왔었거든요. 꽤나 오래 혼자서 순간적으로 이제.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알아서 살아 아니면 무슨 네. 내가 먼저 살 수 있어 아니었을 텐데 아무튼 살았어요. 기가 막히게 살았습니다. 네. 그 생존기에 아 그러니까 천주가 럼블하는 거 아니에요. 럼블이면 누구나 여참을 럼블 꾹꾹 한 누르는 시대가 아닌데 네. 천주만 한 무서운 거 아니에요. 블레이즈가 드래곤을 가서 기분 좋게 시작한 건 사실인데 바텀의 격차가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그러네요. 네 바텀을 또 먼저 밀어버리게 됐을 때 그 파괴력이 지금 엄청나서 그쵸. 네. 중반 타이밍에 럼블 뭐 이런 스킬 효율이 좋은 챔프들이 진짜 세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더더군다나 케이틀린과 럼블의 아 럼블이 아니죠. 케이틀린과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해도 그렇고요. 네. 자 바텀 타워 거의 다 깼고요. 네. 3점 블루입니다. 자 내용상 좋은 돈이야 조금 시디 블레이드가 많은데 내용상 좋은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3점 네. 블루. 이번엔 탑쪽으로 CJ 블레이즈 압박 이어져요. 자 애니는 아직 궁은 못 찍었습니다. 자 오? 리산드라 리산드라 아 보고 있어요. 여기는 있고요. 네. 네. 시작 네. 자 시작은 구합니다. 네. 근데 섣불리 전투를 할 수 없는 게 어쨌든 셴궁이 지금은 보유된 타입입니다. 그리고 오리아나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로밍보다는 미드 지방형 형태로 플레이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안 죽고 뭐 CS도 네. 뭐 너댓개나 더 먹었습니다. 앰비션 바텀이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삼성블루는 바텀이 네. 85-63 네. 네. 어떤 킬 포인트 이런 건 없으니까요. 뭐 잘못 싸우면은 정말 도로아미 타블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타워도 네. 최대한 CS 손실 시키고 오 쉘콩을 여기다 쓰면서 이거 잡겠다는 거죠. 잡았어요. 샘피를 잡았습니다. 네. 에리 퍼블 네.
탑탑탑탑이라고 얘기한 것 같네요. 그쵸? 탑탑 밀렸으니까. 그리고 코르키가 푸시 장난 아니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스피릿을 아주 기분 좋게 잡아줬고요. 물론 타워는 내줬습니다만 네. 주고받은 거죠. 야, 쉔궁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은 실질적인 키를 기록했습니다. 플레임. 어, 여기서 야! 럼블! 맞았어요! 럼블! 사복갱으로 럼블까지! 생각해! 아, 여기다! 됩니다. 보호막까지 쓰고 타워까지 공략했고요. 네. 아, 이거는 글쎄요. 이게 CJ 블레이즈는 정식 한타를 하기 싫거든요. 네. 자신들의 조합에 장점이 있고 상대 조합의 장점을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형태로 안 나오게끔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도 그냥 자르반이 애니 때릴 때 거기서 과감하게 쉔이 단결대 의지로 넘어오는 선택을 하기도 사실 저는 약간 쉽지 않은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넘어왔고 킬도 만들어냈고 반대쪽에 코르키가 압박하는 걸 어쨌든 약간 늦은 타이밍이나마 커버하는 데 성공했고요. 케이틀린과 코르키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은 무조건 시간이 오래오래 지속되는 게 더 좋아요. 아, 그렇겠죠. 네. 네, 그런데 그게 정식 한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요것도 주고받게 네. 용과 탑. 라인 클리어를 쭉쭉 하면서 버티고 하게 됐을 때 조합이 갖는 장점은 CJ 블레이즈가 중반부터는 만만치 않거든요. 네. 드래곤 화 잡았어요. 네. 자, 탑 1차 타워를 깨긴 했습니다만 드래곤을 내줬습니다. 삼성 블루. 자, 돈은 한 천 정도 네. 차이 나고요. 천 남짓. 물론 계속 이제 코르키가 격차를 더 벌리는 데 성공했고 그 케이틀린의 존재감에 비해서 지금 확실히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과제 극복은 필요하긴 한데 그리고 삼성블루가 서로 간에 워낙 그 스킬 그 시너지가 좋은 조합들이라 엄청나게 위력적이긴 한데 네. 지금 탑 밀었다 바텀 밀었다 라인수 한번 했다가 뭐 드래곤 타임 잡았다가 갱킹으로 킬을 만들어냈다가 쥐고 흔드는 게 어느 정도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요구되는 상황이었는데 커버를 하긴 했거든요. 자, 보고 있고요. 네, 요 라인에 와닿는 거 알죠? 네. 플라저 미사일로 아~ 일단 버티는 거 정도만 네, 네 쫓아가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거리도 멀고요. 멀어요. 자, 이클라저 미사일이 빠졌다. 이제 봤고요. 자, 애니 궁 있습니다. 네, 순식간에 폭딜 네. 가능해요. 얼음갈퀴기를 뒤쪽으로 까는 거 보자마자 네. 말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단결된 의지가 11시 없는 타이밍에 네. 자르반과 럼블이 공격적으로 운영하면서 뭐 얼음갈퀴길로 안쪽으로 파고드는 리산드라의 순간 네, 타겟 CC 그리고 하나 순사 하나 빠져나오고 타워 공략 이런 형태로 좀 삼성블루는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럼블은 기본적으로 스프린 운영을 할 수 있는 챔프가 아닙니다. 네. 네, 계속 압박해야 돼요. 이미 상대가 5대5 한타를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걸 플레이로 계속 보여줬으니까. 네. 자, 압박을 안 하면 다른데 공간을 비면서 버프도 먹을 네. 수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예, 이거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계속 못하면 약간 애매한데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일 거고 그리고 케이틀린이 CS가 많이 부족하긴 했는데 키러시 먹으면서 약간 기분 좋아졌거든요. 네. 1킬 1러시 네. CS 말씀인데 원래 여기서 포지셔닝이 되면요 블루도 가져가야 되고 드래곤도 가져가야 됩니다. 네. 근데 못 가져가요 삼성 블루가. 그 집에 갈 준비만 네. 하고 있거든요. 드래곤은 이미 없고 네. 컨트롤은 드래곤 컨트롤은 이미 블레이즈가 했었으니까 그 블루 6으로 네. 먹어야죠. 버프 하나 먹어야죠. 버프를 먹어야죠. 그런데 애니가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뭐 애니가 먹었어요. 애니가 남줄 바에 내가 먹자 이거 아니에요. 네. 네. 아, 쟤네가 먹는 거면 낫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저거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예. 애니가 먹고 싶어서 예. 뭐 네. 내심 먹고 싶었을 겠습니다만 달긴 달아요. 네. 입에 달긴 단데 예, 네. 꼭 먹고 싶어서 먹은 건 아니야라고 네. 얘기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네. 전부 집어 던진 거 아니에요. 네. 하나만 맞으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맞습니다. 네, 애니가 맞았어요. 애니 성적 좋네요. 네, 그렇죠. 네, 러보가 4강부터는 네. 1킬 1어시. 네, 기본적으로 킬 포인트 네. 2등을 하고 있어요 항상. 어시간이나 킬로. 네. 갑자기 보여주니까 약간 민망하네요. 네. 네. 자, 러버 잠수세기. 네, 맵 장악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네. 이게 운영이 쥐고 흔드는 구도가 되면 좀 애매해질 수 있는 게 자, 애니와
오리아나, 광역시시, 조건부 광역시시가 들어갈 수 있는 챔프들이 있어서 상대가 다이브를 과감하게 마음먹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 그쵸. 네, 쉐인이 탑을 쥐고 흔들고 바텀을 쥐고 흔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면 네, 삼성블루가 좀 네, 답답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어떻게 막기는 막습니다. 조마조마합니다. 확실히 막겠는데 이런 느낌이 자꾸 빠지고 있어요. 블루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코르키가 3일치가 되게 빨리 나오는 그렇지. 것이긴 한데 예, 예. 이 타이밍에 싸우고 싶거든요, 사실. 네, 먹어야죠. 싸우고 싶은데 네. 상대가 싸움을 유도를 안 하고 라인 정리만 라인 정리만 라인 정리만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거고. 아, 이거 네. 블레이즈 칼라고 돼요, 그게? 네, 블레이즈가 원래 그런 식으로 네. 플레이를 잘하고요. 그래서 케이틀린 템트리도 굉장히 좋았던 게 네, 뭔가 좀 예. 어, 묶어놓고 먼저 센스가 좋아요. 센스 좋아요. 이리치티. 자, 자 리산드라가 돌아와서 아, 리산드라 데리고 나와서 야, 잡았어. 죽기만 합니다. 비장이 한 번. 네, 두 명 죽었고 리산드라 코르키 둘 다 죽었고요. 네. 그리고 리산드라가 좀 급했던 게 뭐냐면. 라바돌이 죽은 문제 다이렉트로 갔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화력 극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타이밍이 그 타이밍이었다는 건 자 이거 보죠. 이거 보죠. 어, 여기서 자이라까지 자이라까지는 안 됩니다. 자이라까지는. 네. 일단 타워는 해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싸움을 안 해주고 상대가 실수하는 걸 노린 역 이니시에이팅 형태로 블레이즈가 방금 전 싸움도 잘해서 뭐 이거 삼성블루 마릅니다. 그렇습니다. 목이 말라요. 네. 과감하게 들어갔다가 네. 본인들이 녹았어요. 4대 0. 지금 타이밍에 드래곤 타이밍이 맞물리지 않은 건 천만 다행이긴 하겠습니다만 1분 후쯤 되면 오리아나 궁극 끼고 뭐고 다 올 것 같거든요. 펜트 네. 선수가 먼저 물린 것 때문에 좀 아쉬웠고요. 그쵸. 네. 앞바꿔라 갔다가 이니시에이팅 당했어요. 네. 아, 그렇게 죽은 거 아깝고요. 자르반을 잡았어야 되는데 네. 한 방이 아깝습니다. 이야. 이야, 네. 사거리 바뀌면 어쩔 수 없거든요. 짧아서 맞춘 스킬은 없어요. 전세계에서 그렇습니다. 이럴 사람 없어요. 짧은데 맞춘 건 없어요. 상대가 먼저 네. 상대가 먼저 예 골프 퍼팅이랑 LOL 스킬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짧은데 들어간 적 없어요. 맞습니다. 네. 코르키가 좀 예 제대로 된 진영에서 폭딜을 퍼붓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안 나왔고요. 네. 삼성 물론 이거 아무리 그 뭐 경험하는 선수들 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 좀 이거 부담감 느낄 겁니다. 경기가 좀 안 풀리고 있거든요. 삼성블루 네, 격차가 좀 벌어졌습니다. 그쵸, 벌어졌으니까요. 제법 벌어졌어요. 이 정도면 드래곤 출현인데 맵 장악이나 예 여러 가지 옵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쪽이 지금 CJ 블레이즈고 네. 자, 어 일단 거장 순삭 자르반 안 죽었어요. 앰비션 안 죽었고요. 네. 코르키 폭딜 해야죠. 코르키가 네. 폭딜 하는 거. 코르키가 스티로 당했습니까? 네. 럭블 묶어놓고 코르키 그렇지 코르키 도발 긁었어요. 믿을 거 코르키. 자 여기서 누굴 딜을 해야 양전만 붙이면 뭐합니까? 딜을 해야 돼. 양전만 붙이면 어떡해요. 아, 네. 데이드림 잡았어요. 데이드림 잡았어요. 데이드림이라도 잡았어요. 네 미드 밀어야죠. 미드 밀어야죠. 예 코르키 폭딜 지금 판 잘 만들어진 겁니다. 네. 자 수비 병력 전부 귀환 타고 있거든요. 이때 타워 밀어야죠. 그렇습니다. 집에 못 가게 같이 쭉쭉 압박해야죠. 쭉쭉 어쨌든 리산드라가 뭐 조건부로 이제 생존기로 또 이제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궁극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라바드는 죽음 먼저 갔다라는 것 자체가 예 좀 과감하게 파고드는 데 있어서 좀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 상황 자 이거 보죠. 자 쉐인 혼자 왔습니다. 네. 정글러 이제 와요. 정글러 네. 이제 오고요. 보고 있고요. 어, 친구들이 오면 달라지죠. 역공으로 공격으로 바뀝니다. 블레이즈 긁어주고요. 스피릿 이게 이게 이런 플레이를 자르반 자꾸 노리는 플레이를 왜 하냐면요 자르반이 선 도란검 시작했고 도란검 두 개 들고 있었고 예 지금 처치했습니다. 고대 골렘의 영웅 같은 탱키한 아이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앞경기 앞선 싸움에서 네. 이번에는 계속 녹는군요. 그래서 미드 2차에서도 자르반 잡아 자르반 100% 잡을 수 있어 라고 콜이 나왔고 자르반은 계속 죽고 그쵸, 있어요. 그쵸 양념한들이 1킬이거든요.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쉐인 시간 몇 초 끌어지니까 친구들이 와서 오히려 딜이 아니라 공격으로 바뀌어서 킬 따고 용도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자르반 같은 챔프는 어쨌든 도란검 시작이나 저런 식의 극단적인 템빌드가 양날의 검은 시작을 하거든요. 네. 아트록스랑 달라요. 그래서 네. 아 이거 첫 싸움에서 1탄을 녹는군요. 자르반 이거는 자르반이 진짜 탱키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으면 자르반 혼자 잡으려고 궁 그렇게 안 씁니다. 네. 자르반 하나를 잡기 위해서 과감한 스킬 활용을 계속해주고 있는 게 빛이 났고 네, 아, 쓴 만큼 보람이 있거든요. 네. 아 6대1
돈은 한 뭐 3,700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게 운영상 주도권을 계속 지금 블레이즈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 그게 좀 방금 전 전투에서 어쨌든 이 전전 전투에서 미드 타워를 민 것 때문에 지금 삼성블루도 당연히 이제 한타 시너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상대가 뭔가 의도치 않은 타이밍에 억지로 뒤를 잡혀서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블레이즈가 그런 실수만 안 하면, 그러니까 상황이 더 간단해졌거든요. 실수만 안 하면 계속 좀 운영상으로 CS 격차 벌리고 케이틀린에게 필요했었던 시간 벌어주고 미드 지금 굉장히 준수한 화력 활약해주고 있는 걸 더 예, 좋은 플레이로 환원시킬 수 있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상대 창상 정말 시리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말 그대로 CJ 위에 운영의 묘가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싸우고 싶어? 안 싸워. 제노에 안 싸워주지? 그러면서 갑자기 쳐다 그냥 한 명씩 끊어먹고요. 네. 6대1까지 벌어졌어요 그게. 5킬 나와서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니라 1킬, 2킬 이렇게 쌓여서 6대1까지 벌어졌어요. 지금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게 서포터가 템차도 많이 나고 있고요. 네. 러버 선수는 예언자의 영향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음 예언자의 영향 들고 있습니다. 네, 러버가 2킬 3호씩 먹었거든요. 네. 지금. 네. 1등이에요. 먹은 값을 킬 포인트, 예. 확실하게 해주고 있어요. 네. 4강 내내 1등, 오늘도 1등이에요. 네. 5점 먹었어요, 5점. 아까는 버프도 먹었고요. 근데 먹은 값을 합니다, 러버는. 그렇습니다. 네. 압박 살짝 잘 넣었고요. 상대의 시야 계속 잘 지우면서 핑크하드 장악 2초 라인에도 했고 미드와 미드와 탑을 지금 푸시하고 있는 케이틀린 오리아나가 별로 불안하지가 네. 않아요. 자, 요거 놓고서 데이드림을 네. 좀 잡아줘야죠. 한 방. 여기 디버? 네. 아 디버가 몸으로. 네. 자, 하지만 자 리산드라. 네. 리산드라. 나를 잡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네. 잡아줬고요. 네. 과감하게. 그리고 자, 계속 네. 때려도 아 레드가 묻었으니까 멀리 못 가는데 오히려 자. 앞에 가고 있는 엘리스. 오 도발. 오 오리아나가 네. 시기덕절하게 또 합류해서 걸어졌고. 네. 방금 러버가 나를 때려라. 네. 그 다음에는 플레임이 날 때려라 이러면서 아무도 살렸어요. 네. 플레임 원래 죽지도 않습니다만. 6대 2. 지금은 앞으로 파고든 대포터서. 오 리산드라 안 돼. 리산드라. 오. 네. 오 지대으로 완전 딸피. 앰비션이 또 아 본인도 올랐어요. 아 이거 앰비션 살아났는데 순식간에 2킬 3호씩 먹었어요. 오. 네. 앰비션이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 2를 없는 3를 없는 이게 멀티 히트를 치는 선수예요 갑자기. 그렇습니다. 삼성블루는 제대로 좀 싸워보자라고 진짜 예 책상을 내려치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우리가 스킬 시너지는 진짜 끝내주거든. 제대로 네. 좀 싸워보자. 근데 상대가 자꾸 상황을 그 전투를 의도한 대로 못하게끔 만듭니다. 네. 그쵸? 아니 전장에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딱 열린데 광활한 개발지에도 네. 왜 뭐 뒤에서 치고 막 이러냐고요? 근데 그렇게 치는 게 맞는 겁니다. 일단 소수 싸움으로 네. 시작하는 것도 사실 삼성블루는 기분이 나빠요. 네. 소수 전투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 네. 성장을 워낙 상대가 또 잘해서 그쵸? 투코템 무지 빨리 나온 지금 오리아나거든요? 그쵸? 그리고 CJ 블레이즈가 네. 이기는 분위기 서폿이나 원딜 잡고 있을 때 플레임이 탑겠다는 소식 전해주는 거 네. 이게 딱 그 장면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이거 CJ 블레이즈 우승하는 극단 이게 딱 그 장면이에요 이런 게. 아 이거 케이틀린이 처음에 진짜 좀 안 좋았었는데 다 먹고 했습니다. 이 키리오시 먹었네요. 선 스태틱의 단검 갖고 그게 완성이 됐는데 흡낫도 중간에 들렀는데 흡혈의 낫도 그 템플에서 들른 과정이 좀 부담스럽을 텐데 지금 거의 뭐 무한의 대검 바라보고 있는 상황까지 오고 네. 있거든요. 킬포인트 네. 다 따점을 지금까지만 다 따라왔죠. CJ 블레이즈가 좋습니다. 네,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네. 게 상대가 한타 조합이 워낙 좋아요. 그런데 자르반이 어쨌든 극단적인 템플을 간 것 때문에 과감하게 파고들기가 무섭습니다. 그렇죠. 일단 들어가서 네. 가둬놨어야 되는데 가둬놓다가 녹아버리니까요. 네. 그거 진짜 운 없으면요 스킬 막 다 되다가 대격변 쿨타임 막 자 이거 실생 원하는 타이밍 우와 그런데 여기는 실생 쉐이크였고요. 자 끝까지 봐야죠. 리턴 나왔어요. 이번에 오 삼성 잘 썼어요. 장난 아니죠. 네, 네 장난 아니죠. 한타 제대로만 해보자. 한타 제대로 하면 이렇게 무서워요. 네 자 세 명 잠깐 두 명 해줬습니다. 네. 자 9대 5로 쫓아왔고요. 여기서 데이드림까지 한번 데이드림까지 네. 잡아줘야죠. 잡아주고 싶죠. 네, 추노 추노. 네. 자 위치 바꾸 위치 바꾸요. 네. 네. 들켰어요. 쫓아가서. 들켰어요. 네. 야 퇴로 시간 끌어주는 것도 일단 어차피 죽을 네. 시간 끌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최대한 버텨야 됩니다. 데이드림. 위쪽으로. 반대쪽이 코르크. 네. 네. 하타 원하는 구도 되니까 녹았죠 진짜. 네.
상대 적진 앞에 타워 앞이었는데 타워 근처인데 이렇게 녹았어요. 그렇습니다. 아, 타워랑 하나 거리가 멀네요. 네, 아, 네, 조금 부엌이 되네. 오! 콜라이저 미사일 네. 대격변. 이번에는 또 파란색 체력이 쭉 빠진 듯 했습니다만. 네. 아하. 더블킬 천조. 네. 트리플킬. 아주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네, 9대 6. 네. 이제 막판입니다. 진짜 파이널 세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빠른 뭐 굴리지 이런 거 뭐 정신 모으를 이런 거 없어요. 끝까지 2판 4판 가는 겁니다. 방금 전과 같은 전투 한 번만 더 하면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네. 네. 오! 어이구, 오! 이야! 와! 아, 저기 안 죽네. 네. 네. 에로의 유행어죠. 네. 저기 안 죽네. 이걸 사네. 네. 네. 드래곤을 내주는 네. 상황 그렇습니다. 뭐 자이라 체력도 많이 빠졌었고요. 자, 포기할 것 포기한다. 와 방금 진짜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이 됐어요. 우리 하나 뭐 궁극기 쿨타임 충격파 쿨타임 그렇게 길지도 않으니까 네 벌써 얻어치 네. 넘어갔는데요. 체력 자이라 체력 딱 빼니까 아 용에서 빠지고 용을 네.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그 블루가 대박을 터뜨렸었던 그 전투에서도 추가적인 오브젝트를 막 가져가니까 타워라든지 뭐 그런 것들 쫙쫙 미는 그런 상황이 나온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케이틀린과 오리아나의 힘으로 또 라인 정리가 지지부진하고 스플릿 운영을 또 내주게 되면 블레이즈에게 턴으로 다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한타를 반드시 블루는 한 번 더 이겨야 돼요. 그리고 한타를 만약 그 한타를 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희망이 없는 흐름을 갈 수 있고요. 네. 럼블이 5킬이고 CS도 잘 먹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템도 무지막지하게 잘 나오긴 했지만 럼블이 물려 죽는다거나 뭐 그런 그 최악의 상황도 당연히 나올 수 있고 조냐가 나온 것도 아니라서 이퀄라이저 미사일이 또 그 넓은 지역에서 잘못 들어간다거나 하는 변수도 또 있을 수 있어서 아 물론이죠. 그리고 또 뭐 분명히 CJ 블레이즈는 아까부터 컨셉이 그거였거든요. 원하는 전투를 허용하지 말자. 네.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계속 해줄 겁니다. 그렇죠. 내 뜻대로 네. 내 플레이대로 가는 거 내 길을 갑니다. CJ 블레이즈는요. 상대가 원하는데 따라주지 않습니다. 케이틀린의 아, 네. 평타 데미지 기대값도 지금 굉장히 높아졌어요. 3킬 3어시 네. 투코어템 정도 나와 있고요. 이거는 케이틀린이나 오리아나를 럼블 자르반 그리고 이산드라 막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열리나타 블루가 올라왔고요. 데프트가 네. 죽기는 죽었는데 코르키가 죽긴 죽었는데 아 죽었어요. 그리고 블레이즈가 아무도 안 죽었구나. 더블 네. 플레이맥이야 이제 킬까지 그리고 잘 싸웠던 럼블이 죽었습니다. 코르키와 함께 이러면 뭐 어? 바로? 아 죽었어요. 우와 방금 전은 모두 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앰비션의 충격파 클래스가 진짜 S급으로 들어갔어요. 네. SS급으로 들어갔어요. 네. 약간 애매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것도 어디로 이제 세요. 네 어디로 잡았습니다. 아 왔다가 얼굴 빼꼼히 구경하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13대 6의 발언 버프 오리아나가 끊겨죽고 충격파가 땅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약간 애매한 각도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 명이 제대로 휩쓸렸고 네. 쉔궁을 받고서 잠깐 버텨주면서 쉔이 앞쪽으로 파고들면서 이게 다 아, 가장 잘 이게 다 맞아요. 그리고 쉔궁 타고 와서 앞쪽으로 쫙 들어가서 두 마리 네. 싹 긁었습니다. 아니 범위에 들어왔다는데 어떡할 네. 거예요. AI가 범위에 들어왔다가 판정하니까 스킬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스킬 판정은 0 아니면 1이에요. 네. 그렇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지 애매하게 들어갔으면 그렇죠. 이런 판정 없거든요. 이거 뭐 10 타임아웃 해가지고 어필할 거예요. AI 보고요. 이거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오심이란 게 없어요. 아 와. 여기서 막타 넣고 야, 바론까지 가져왔습니다. 네. 어느덧 말씀드렸죠. 바야흐로 네. 네. 블루는 한번 이겨서 계속 이득을 봐야 하는 상황이지 한번 졌으면 경기 진짜 급격하게 기울어지는 상황인데 힘들어졌습니다. 네. 나랑 이번에 제대로 네. 붙어보자. 헤드 넓은 데서 제일 넓은 데 싸운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오리아나 충격파 3명 맞고 그 다음에 결국 우르르르 죽었습니다. 자 고지에 돈 많 차이 나요. 블루 진짜 엄청나게 얘 지금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렸거든요. 미드의 폰 선수가 제 역할을 못 해준 것도 굉장히 아팠고 네. 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플레임은 아직까지 죽지 않았죠. 3킬 5어시 오리아나는 3킬 7어시 요즘은 게임 구도가
마치 좀 팔씨름 같은 느낌이 들어요. 팔씨름이요? 예.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걸 역전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버티고 하다가 역전하는 그런 보기 드문 경기도 뭐 나오거나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기는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요즘 선수들이 워낙 또 출중한 경기를 보여주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운영이 가능한 챔프를 가져갔을 때는 그 역전의 빌미를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좀 빡빡하게 하면은 완승을 거두거나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잘 싸워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런 만큼 팔씨름처럼 진짜 일방적으로 몰리다가 예 확 뒤집어내면 더 멋진 경기가 그쵸?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팔씨름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그 단순한 경기 대 사랑을 만든 겁니다. 뒤집을 네. 수 있어요. 있죠. 팔씨름 갔다면 뒤집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예. 아 돈 많자. 앰비션이 그러나 힘들어지고 있어요. 네. 네. 아 이제 아래쪽 돌려깎기 시작하죠. 돈 드디어 딱 만차예요.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만차예요 지금요. 39,000 대 49,000. 애니 아이템이 굉장히 럭셔리하죠. 오. 네, 애니 뒷손을 준비하고 있고 플레임은 위에서 또 혼자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혼자는 오는 아, 플레이예요. 지금이 사실상 저는 기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지금 화면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충격파를 자이라가 전멸로 피한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아, 예, 이퀄라이저 미사일을 딱 깔리면서 이니시에이팅을 좀 한번 마음 먹어볼까라는 생각도 들었을 네. 것 같은데 4대5 싸움이고 쉔이 합류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버프가 일단 두려웠고요. 그리고 쉔이 탑을 어쨌든 미는 걸 전투 유도로 뭔가 하지 못했습니다. 네, 다시 보죠. 네. 아, 네. 전멸로 네. 빠졌고 뒤쪽에서 이퀄라이저 미사일 다 떠오르면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볼 그러니까 럼블이 데미지가 꽤 나오니까요. 네. 네, 그러기에는 좀 부담을 많이 느꼈고 결국 운영상 휘둘리는 겁니다. 그렇죠. 털은 넘어갔어요. 네. 아래만 네. 때리고 있느냐. 위에 이제 또 저희 플레임이 계속 공격하고 있다니까 라인 밀고 있습니다. 혼자 놓을 거예요. 그 정도를 승리로 가져간다 장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스킬 하나라도 빠진 타이밍에 바로 버프를 가지고 있는 상대가 운영의 여지를 계속 넓혀나가는 것보다는 한 번쯤 과감한 이니시에이팅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앞으로 계속 휘둘릴 거예요. 아, 계속 휘둘 거예요. 네. 계속 드래곤까지 아마 예. 안화가 아니라 네. 먹었네요. 네, 확실히 먹었습니다. 자, 앰비션 집에 가는 건 조금 네. 약간 늦추긴 했습니다만 천주도 나름 5킬로 분투하고 있습니다만 안 죽은 플레이메션 3킬 5워치 노데스. 아 이거 진짜 킬데스 이게 딱 스코어가 이기는 필이에요. 지금은요 CJ 블레이즈가 이거 돈 12,000차 어떻게 할 겁니까 삼성블루. 럼블 참 어쨌든 그동안 진짜 여기까지 오는 1등 공신 역할을 해줬고 천주 선수의 럼블이 그런데 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 내주면은 결국 국가대표 선발이 못 되는 거거든요. 네. 아 내년에 삼성블루의 네. 그 이름은 지워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라간 팀만 3, 4등은 뭐 결승전도 안 했으니까 당연한 거고 2등 팀 기억 못해요. 네, 스타 3등 기억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아 4등 4등 네 3, 4의 진을 친 네 3, 4의 진 네 네, 그렇죠. 대표가 3명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케이틀린 딜이 또 너무 세네요 지금. 돈 12,000 네. 오리아나 템도 너무 잘 나왔고 그러니까 변수가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망령의 두건으로 네.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럼블이 데미지가 아프지 않게 들어가는 네, 그런 세팅을 갖추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애니가 사실은 저런 템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헤매는 게 발걸음 같았어요. 네. 네. 며칠 전 이제 엠퍼러 선수가 케이틀린 플레이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비장의 한 발로 인사하는 플레이가 진짜 굉장히 상대 입장에서는 몰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네, 아프거든요. 네. 여유 있게 타워 깨고요. 추격이 가능합니까? 네. 우와. 그래도 고르키가 역할을 네. 좀 힘도 타고 왔고요. 네. 뒤로 밀리네요. 네. 빠집니다. 타워 내주고요. 두 명 죽었습니다. 두 명 죽었어요. 이퀄라이저 미사일 이니시에이팅을 네. 충격파로 역으로 잘 받아쳤고 거기서 깨알같이 애니가 데미지를 스턴을 더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타워. 이제 수순이죠. 네. 내각타워 귀한 것들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워지고 네. 삼성블루 진짜 그동안 잘했는데 그러게요. 이번 WCG 국가대표 선발전 최고의 이변 그 주인공이 삼성블루였는데 그렇죠. 롤드컵 대표 롤드컵 이제 100만 보여주고 SK 잡고 그리고 팀 동료 오전도 잡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팀 동료 피를 묻히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근데 돈이 15,000차 네.
CJ 블레이즈는 진짜 강해졌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모습이고요. 네, 옆구리 오리안을 잡아줘야죠. 그렇죠. 아, 이거 자존심 문제예요. 네. 네. 자, 달리기. 오. 네. 네,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뎁트. 잘 끊었고요. 바론 젠타임. 자, 바론 3초, 2초. 바론 젠타임. 오, 오리안 갇혔어요. 네. 자, 그리고 친구들이 와요. 오. 네. 아, 세 명. 네. 잘 끊었네요, 러브를. 여기에는 갇혔는데 친구들이 한 대 들어갔고요. 오, 이걸 잡아내고 그쵸, 바론 블루. 직행. 이걸 그쵸. 다 잡아내고 바론 직행. 플레임을 이번에 네. 잡아. 플레임을 이번에 잡아줄 수. 자, 상대 둘 빼. 아, 네. 쉔까지 잡았으면 바론 안 갈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아, 그러게요. 관중 쪽에서 진짜 센 애쉔 이런 얘기 나왔어요. 네. 템이 너무 잘 나왔으니까. 네. 하여튼 경기 내내 안 죽어요. 아, 그래도 오리아나가 옆에 있어서 뭐 마나가 충분치는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좀 껄껄긴 했겠지만 네. 가야 될 것 같거든요. 15,000 네. 차이 가까이 나는데 과감한 수도 그렇죠. 없이 역전이 되겠습니까? 한 걸음 두 걸음 언제 따라야 됩니까? 네. 그냥 올인 해보는 거예요. 올인. 그렇죠. 언제 번트 내고 주자 이루 보내고 그럽니까? 그냥 구할 때 아, 걸어야죠. 걸어야죠. 정신사람 게 왔네. 바로 네. 아, 어, 자이라까지 전사 19-8 아이고 수비라의 구멍 뻥 뚫렸습니다. 이제 방어할 만한 아... 힘이 방어력이 방어 이거 뭐 방병이 있을까요?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아까. 네. 이제 친구들 오죠. 플레임을 혼자 싸우고 있었고요. 바람 버프들은 동료들이 왕창 옵니다. 진짜 선전했는데 네. 블루 아... KT SK텔레콤 뭐 오전 이렇게 보여준다 뭐 세대교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대교체는 무슨 CJ 블레이즈 아직까지 CJ 타이틀이 전세계에 먹힌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그렇습니다. CJ 블레이즈는 유독 또 국제대회에서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쵸. 국가대표로 당당하게 지금 올라가기 1보 직전이야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정도면 지금 18 아, 18,000 차이 나거든요. 네 18,000 자 그런 그랜드 파이널이 약 한 달 남짓 남았거든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힘을 싣는 바론 버프. 네. 여지는 없다. 인사하기 아프고요. 네. 근데 저런 식의 전 궁극기 네. 활용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뺨 때리는 인사가 있다더니. 네. 더블 쉴드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도발 긁었고요. 싱글 지금 이겨요. 젠장 누가 죽여줘야 하겠습니다. 깨알같이 충격파가 바닥에 들어갔지만 이거는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쉔 한번 죽여보고 아 못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바람 버프까지 어렵네요. 아, 네 이번에 끝낼 수 끝낼 것 같은데요. 끝내겠죠. 자르반이야 자르반이야 원탑이고 체력도 얼마 없는 네. 자르반에게 미래를 불투명했어요. 그렇습니다. 빌드도 그렇고. 네, 앨리스 하나 주고요. 그런데 자꾸 되는 일도 없고. 깨고. 네, 하고. 네. CJ 블레이즈. 쉔이 죽는 길을 우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쉔. 아, 그동안에 신생팀 뉴페이스들의 패기가 약 거의 한 1년 동안 대한민국에 있었다고 한다면 자, CJ 블레이즈 손대현 코치가 지금 10명 정도 되는 후보자들을 더 키우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CJ 블레이즈를 다시 한번 명품 팀의 반위로 오른다고 했는데 이 첫 번째 약속 지킨 겁니다. 국대 달았으니까요. 일단 국가대항전이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이제 환경이 좀 안 되는 그 만만치 않은 팀들이 좀 참가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고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국 일단 세계 최강이다라는 걸 이쪽에 보였었기 때문에 와 이거 변수가 좀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블레이즈가 굉장히 뛰어난 경기력 보여주면서 당당히 국가대표 선발이 됩니다. 네, 손대현 코치 힘 좋네요. 그냥 뭐 예. 네. 러버 정도는 가뿐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한국 국대 선발전 결승전이기 때문에 많은 라이어 관계자분들도 오셔서 참관 중이신데요. 감사드리고요. 아, 최현상 감독. 아, 마지막까지 정말 노력을 했는데 2세트 초중반 그 이후에
어쩌다가 카라딘 살려서 이렇게 됐을까? 네. 모든 게 다 그 순간이 문제예요. 순간이. 그 순간에 고비를 못 넘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이즈는 언제나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조용한 코치도 왔네요. 네, 운영상으로 갔을 때 웬만해서 지지 않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변수를 하나씩 둬서 상대가 그 변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아쉬운 실수가 나오면 그때부터 또 급격하게 스노우볼링 효과를 크게 만들어 갑니다. 네. 와, 그 블레이즈의 플레이 스타일이 이번 WCG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파외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상대가 한타를 좋아하고 싸우고 싶은, 또 싸워야 네. 되는 조합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상대하는지, 야 진짜 상대가 들어오면 뒤로 빠지고 상대가 뒤로 빠지면 내가 들어가고 안전거리 네. 확보,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싸움을 거는 CJ 블레이즈. 국대 선발전 1위 해서 국가대표가 돼서 중국 가서 군산 가서 금메달을 따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는 또 이제 전 세계 각국의 국가대표팀이 어디가 이제 명단도 저희가 이제 네.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오늘 진짜 블레이즈 CJ가 죽지 않았음 확인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CJ 블레이즈도 계속 또 성적을 CJ 프로스트 블레이즈 전부 다 계속 성적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 시즌에 어쨌든 블레이즈가 4강에 못 올라갔는데 프로스트가 4강에 올라갔었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WCG에서는 블레이즈가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네. 블레이즈가 앞으로 또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지 만만치 않은 상대가 있기는 한데 전체적인 대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경기 결과 준비된 화면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파이널 매치 까지 갔습니다. 결국 CJ 블레이즈가 뒷심에 위력을 보여줬어요. 결승다운 경기였죠. 아, 그렇죠. 1경기는 경기. 진짜 블루가 멋진 플레이로 승리를 따냈고 CJ 블레이즈가 두 번째 경기도 초반부는 좋지 않았는데 중반부터 카사딘 힘내고 여러 가지 변수를 계속 만들어내더니 역전. 세 번째 경기도 컨셉 확실한 픽으로 상대 지금껏 재미봤었던 카드를 찢어버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 네, 찢어버렸어요. 럼블, 네. 럼블 그동안 정말 잘했는데요. 네. 자, WC 2013 네. 국대에 뽑힌 각 국가의 팀 MIM, WOMG는 알겠습니다만 다른 팀들은 저는 약간 좀 낯설어요. 많이 낯설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좀 이렇게 눈에 띄는 팀들이 어디입니까? 일단 MIM, 밀레니엄 이 정도는 이제 밀레니엄, 그 네, 다른 밀레니엄, 그 네. 지역 대회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익숙하실 것 같은데 명문 팀에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아, 지금 현재 네. 제일 무서운 건 역시 차이나 WE와 OMG거든요. 네. 특히나 OMG가 와, 얘 이 팀이 어떻게 로얄한테 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로얄도 굉장히 잘하는 팀입니다. 압도적인 경기력을 계속 또 보여주고 특히 WE를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당히 예, 네.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지역별로 미정인 상태가 네. 있고요. 그리고 일본 대표팀도 올라왔습니다. 한일 경기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은 미정입니다. 네. TBD. 네. 미정 TBD. 뭔 뜻입니까? TBD. 디터민 아 결정 네. 결정될 뭐 이런 네 투비 네 디터민 투비 디터민드 네 네 아 좀 좀 난이도 높았네 투비 네. 디터민드라고 합니다. 미정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WC 2013 한국 대표 선발전 근데 진짜 중국은 엄청 위협적이긴 한데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WEOMG 예전에 WEO IG였었는데 네. 신구의 조화가 됐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WE의 선전에 또 많은 분들이 중국 골수 팬들이 기뻐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국팀 응원하기 이벤트가 있는데요. 네. WCG 공식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르시고요. CJ 블레이즈 응원을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 페이스북 이벤트가 오늘 퀴즈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답도 말씀드렸는데 네. 답도 그냥 다 1번이에요. 1번. 그렇습니다. 네, 1번, 네. 1번. 중국 네. 군산. 네. 그렇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아닙니다. 네. 우리가 카타르 도하 아니에요. WE 네, 프랑스 파리. OMG의 홈그라운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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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파리에서 하는데 10월 30일에 하면 저희가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좀 멀리 가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자, 중국 군산에서 펼쳐지는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 아, 그 이제 국대가 결정됐으니까 우리가 네. 금메달 따겠죠, 여러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OMG와 어디서 만나느냐의 싸움인 것 같고 OMG가 또 너무 무서운 경기력을 보여줘서 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요. 네. WE가 또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그 두 팀을 좀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은동이 WE, OMG 뭐 대진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뭐 블레이즈 이 세 팀이 나눠받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WC 전시도 한국대표 선발전 자, LOL 결승 8강부터 시작해서 함께 해주신다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녁에 더 인사드리고 이제 11월 말에 펼쳐지는
그랜드 파이널에서 한국의 승전 보고리가 종합 우승의 소식을 안고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WC 중계방송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들의 김동준, 캐스터 정영주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Lets you think you're giving everything in this life.